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바빠갖고요. 여기저기 왔다갔다 볼일 보느라고요. 좀 늦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또 제가 우리 집사람이 또 서울 고대병원을 또 가야 됩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왔다갔다. 그래갖고 내일 영상을 찍을라 그랬는데 내일 또 왔다갔다 하다 보면 또 하루가 다 지나갈 것 같아갖고요. 좀 늦은 시간이지만 청호동 방파제로 나왔습니다. 자,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잡혀 있었는데도 일기예보상에 계속 있는데도 비가 뭐 여기는 속초는 조금 찔은 가랑비 조금 오고요. 진짜 뭐 참새 오줌만큼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장마라서 비가 좀 오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참나무 버섯을 종균을 심어놨는데 비 좀 맞추려고 그렇게 비를 기다려도 비가 안 오네요. 비가 그냥 하늘은 조금 흐려지긴 하고요. 비가 가랑비가 조금씩 옵니다. 진짜 참새 오줌만큼씩 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비를 기다리는데 환장하겠습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면 계속 비 온대요. 계속 비. 아, 그런데 비는 진짜 기다리는 만큼 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는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아직 장마가 여기 속초는 마른 장마입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낚시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단속을 저번에 나왔었는데요.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테트라포트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쪽은 단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을 때 단속 나왔었는데도 이쪽 분들은 단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이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애향은 단속을 합니다. 애향을 단속을 하는데요. 자, 내강에서는 열심히들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조항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등어가 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힘이 좋네요. 아, 예, 쑥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말려놓은 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뭐 어떻게 조항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한 10점 만에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몇 시부터 하셨어요? 네, 12시 넘은 것 같아요. 아, 지금 5시니까 한 5시간 조금 됐을까 말까 하시겠네요. 준비하시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15마리 잡았답니다. 지금 아, 예, 거물낚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조사님이신데 거물낚시를 하시네요. 아, 여성이 아니네요. 남성분이시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여성분이고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많이 나와요? 네. 자, 앞에서 공이요? 푹푹 튀는데요. 가까이서 튀는 공이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갱인가? 자, 예, 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기 한 분이 또 예, 잡으셨네요. 자, 예, 그리고 여기 그물낚시에도 왔나요? 예, 그물낚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아, 예, 고기 들었습니다. 자,
자, 올라왔습니다. 에이, 급물낚시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옆에 여기 여성분이 급물낚시를 하시는구나. 에, 많이 잡았어요? 예. 많이 잡았어요? 늦게 오셨나 보다. 얼마 안 됐어요. 자, 저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두 마리. 한 마리래요. 카고가 고기처럼 보여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물낚시를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 들어왔습니다. 고기 왔습니다. 여성 조사님인데 그물낚시에 고기가 들었습니다. 자, 히트. 예, 올라왔습니다. 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 나와도 돼요? 자, 옆에도, 아닙니다. 자, 그물낚시. 자, 그래도, 예, 꾸준히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뭐, 속도가 빠르진 않아도요, 고기는 계속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옆에 분도 히트. 자, 올라오고 있으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졌네. 아, 아깝습니다. 자,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물낚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기 살림망도 보이고 있고요. 자, 히트. 아, 예, 빠졌군요. 아, 예, 여기도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자, 히트. 자, 올라왔습니다. 자, 수산항에도 내항 쪽에 고등어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작다고, 좀 작다고 합니다. 아마도 밑밥을 많이 뿌려주면, 예, 이 청우동은 밑밥을 많이 뿌려주셔갖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른 것보다 고기가 큰것 같습니다. 청우동도 한번, 아이, 저기, 수산항도 한번 살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내일 좀 바빠갖고요. 안 되고. 자, 모레는 손님이 오는데 시간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아, 자, 저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될때 수산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 또 히트인가요? 자, 아까 한 마리 빠뜨리셨는데 이번엔 예, 물었습니다. 자, 그 옆에 분도 히트인가요? 자, 옆에 분도 히트. 양쪽에서 두 분이 동시에 히트입니다. 자, 위에서 구경하신 분들도 또 계시고요. 전원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이, 많이 잡으셨네. 어우, 빠뜨리셨네. 빠뜨리셨네. 망에도, 살림망에도 집어넣다가 빠뜨리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 그 하식님의 이름도 한번 이러 들어보고 보여주시지. 안녕하세요. 어우, 그래도 꽤 많이 잡으셨네. 한 15마리는 넘겠는데? 감사합니다.
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기 테트라포트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쪽에는 해양경찰이 오면서 항상 수시로 테트라포트 내려오라고 방송을 하고 갑니다. 애항도 마찬가지고요. 자, 동명항 쪽에 저쪽에 사람이 하나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명항 쪽에는 아직 안 붙은 것 같은데요. 사람이 있나 한번 여기에 한두 분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여기 계시네요. 여기 한 분이 계시 한두 분이 계시네요. 자, 이상 청호동 방파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서울 고대병원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조사님 히트 빠진 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